단백질 가득한 보드라운 두부와 풍부한 미네랄과 시원한 국물이 끝내주는 새우젓의 조합, 바로 두부 새우젓국 시작합니다.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주세요. 만약 코인 육수가 없는 분들은 국물용 멸치로 육수 내셔도 좋습니다. 물 1리터를 넣고 끓여줍니다. 코인 육수를 하나 넣으시고 물이 끓는 동안 재료를 손질해 주세요. 두부를 약 1cm 간격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 썰어주세요. 이렇게 자르면 딱 먹기 좋은 크기가 됩니다. 고추 하나, 파 하나를 썰어줍니다. 고추와 파는 시원한 국물을 극대화시킵니다. 저는 이 두부 새우젓국을 주로 김장할 때 새우젓 꺼낸 김에 후다닥 만들어 먹어요. 물이 끓기 직전에 썰어놓은 두부를 넣는데요. 물이 튀어데일 수 있으니 조심히 넣어주세요. 두부는 뇌를 건강하게 하고 기억력을 높이며 골다공증, 암,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불을 최대치로 해주시고 두부가 동동 뜨기 시작하면 새우젓을 넣고 간을 맞춰주세요. 새우젓은 장염, 위염, 식도염 등 염증 질환을 개선해 면역력을 증진시킵니다. 고추와 파를 넣어주시고 1분 더 끓여준 후 불을 끄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만들기 단순하지만 정말 시원한 별미입니다.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